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오명학 연구소의 이한입니다. 2019년도부터 단연간 매해 여름부터는 띠별 주역 운세 영상을 업로드 해왔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많이 늦었지만 제 영상 시청 빈도가 높은 연령대를 중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띠별 주역 운세를 만들어서 올리니까 즐겁게 감상해 주십시오. 주역은 알쏭달쏭한 표현이 많은 학문이고 점서로만 접근하면 안 되는 고차원의 학문입니다. 늘 좋고 나쁨에 대해서 과감 없이 영상 제작을 해서 올릴 테니까 걸러서 필요한 부분만 취해주세요. 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자, 이제 1970년에 태어나신 경술년생 개띠생 분들의 미리 보는 2023년 신년 주역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23년도에 어떻게 돌아갈지 우리 개띠생분들 말씀을 좀 드려볼 텐데요. 우선 둔계라고도 하고 돈계라고도 하는 이 천산둔에서 세 번째 효가 바뀌어서 천지비계로 변했어요. 그래서 우선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또 이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심하셔야 될 것들이 좀 많아요. 금전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사인하는 거 문서운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대인 관계 자체도 서로가 갈라지기가 쉽고요. 돈의 씀씀이, 지출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것들을 신경을 쓰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또 이동은 이사를 가는 상황이라든가 아파트를 혹은 주택을, 사무실을, 공장을 팔아서 현금화시키는 이런 문서운을 끼고 있는 이동은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좀 늦추시는 게 좋아요. 고리를 하시는 것이 좋으십니다. 도와주는 운조차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 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환경도 잘 갖추어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개인운에 따라서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 전체 오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사나 이동에는 이제 직장을 옮기는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업종을 바꾸신다거나 이런 것들도 되도록이면 좀 자세를 낮춰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으시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구설이라든가 시비수가 들어오게 되는 한 해에 운이 예상이 됩니다. 또 어떤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상황이 있다면 이 시험 성적도 내 노력에 비해서는 결실이 다소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여러분들 가장 궁금하신 게 부부의 사이 또는 새로운 또 짝을 만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동안 계속 어려움을 겪으셨던 짝이 있으시다면 그 상대방과의 부분에서는 다소 어려움을 겪어온 의리와 우정에 의거해서 두 분은 상당히 돈독해지는 결과로 이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결과로 이어질 거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어려움을 뚫고 오신 분들에 한해서 그렇다는 의미고요. 누군가와 소송 경제 지금 진행하고 계신 분들, 재판이 걸려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웬만하면은 협의하고 빨리 끝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소 좀 손해가 되시더라도 길게 끌지 마시고 23년도에는 변호사분과 잘 협조를 하셔서 빨리 끝내시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관심이 좀 클 텐데 건강운 같은 경우에는 이괴가 나왔다고 한다면 지금 이 천지비 같은 경우는 하늘과 땅이 서로 소통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건강운에서도 다소 좀 저조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고 또 본인의 건강운이 침체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연결되는 상황에서는 여행이라든가 출장 등도 올해 그다지 유리한 해는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가까운 곳을 그냥 빨리 다녀오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는 사이가 벌어진다 그랬습니다. 괜히 본인의 탓을 하지 마시고 내 운이 그러하다라고 생각하시고 돌다리 짚어보는 것처럼 좀 조심조심 건너시는 것이 좋으세요. 되도록 사람들과 좀 거리를 두는 것이 좋겠죠. 자, 그러면 이제 월별은 어떠합니까? 1년 내내 다 그렇진 않을 텐데 희망적인 달도 있을 것이고 조심해야 되는 달도 있을 것인데 한번 좀 흐름을 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업운과 직장운 그리고 건강운, 애정운을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진행하겠습니다. 재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땡스 버튼 통화 후원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자, 이제 사업운과 직장운으로 건너갈게요.
자, 우선 양력으로 1월달부터 살펴볼게요. 자, 1월부터는 지소사라고 하는 괴가 나는데요. 우선은 본인 혼자만의 일이 아니고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일을 벌이기에는 지금 칼을 든 무사의 형태를 봤을 때 길게 끄시면 안 돼요. 공격적인 자세로 내 뒤에 많은 사람들의 안위가 걸려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본인을 중심으로 해서 뭉치셔야 되고 그리고 뭐 해외로 어떤 일을 벌인다거나 또는 새로운 일을 벌이기에는 아무래도 이 단결력이 없이는 좀 힘들 거예요. 정치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어떤 선거에 나가시는 분도 마찬가지고요. 혹은 지금 현재 있는 곳이 어떤 연구를 하는 뭐 직업일 수도 있고 다양한 분야가 있으시겠지만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이 칼을 든 무사처럼 앞으로 용감하게 단결력을 중심으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나아가시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근데 쉽지는 않겠습니다. 대화로 푸는 것이 사실 가장 좋죠. 무기를 들고 상대방에게 위협을 하거나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날카롭고 예민하게 굴 수밖에 없는 달이라는 뜻도 되겠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자신의 안위에 위협이 될 만한 어떤 경고나 통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중점적으로 취하시는 것보다는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경계하시고 긴장하게 되시고 또 사람들과의 거리가 1월부터 벌어질 수 있는 확률이 큽니다. 자, 이제 띠가 바뀌는 2월달도 한번 살펴보자면요. 지금 줄타기를 하고 있는 머리를 푼 그 여성의 모습이 보일 겁니다. 전 이제 여성으로 일단 보이는데요. 산수몽이라고 하는 괴입니다. 이 괴의 이름 자체가. 괴에게 어긋나는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요. 내 계획을 틀어지게 만드는 일들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나가는 돈도 계획이 없던 돈들이고 그리고 월 초보다는 월 하순으로 가면 갈수록 내 손을 좀 떠나는 일들이 많아요. 좀 전문가에게 경영을 맡겨야 된다거나 또는 누군가를 새로 뽑아서 내 일을 맡겨야 되는 상황 그리고 또 확실한 결과를 이제 약속받기가 좀 어려운 본인의 경험에 있어서는 내가 겪어보지 못한 일일 수도 있고 노련한 분일 수도 있겠지만 노련한 분일수록 아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확신이 안 서는 상황이 2월에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답이 있는 게 아니고요. 1월달도 그렇지만 2월달도 내 속에 내 사람들에게 현재 이 위기를 타개해 나갈 수 있는 답이 있어요. 그러면 3월달도 한번 살펴보자면 3월은 바로 이어져서 자, 머리를 맞대고 지금 씩씩거리고 있는 그림이 보이실 겁니다. 내 그릇에 맞는 일만 하셔야 돼요. 무리하게 하시면 안 되고요. 확실하게 사인하고 확실하게 체크를 한 다음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혼자 잘못하면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지지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약간 왕따를 당하는 상황. 나 혼자서만 이 의견을 내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나는 예 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니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설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쓸쓸할 수가 있겠는데 그래도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과 의견이 좀 대립하고 뜻이 달라서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데도 불구하고 예 아니요가 달라서 좀 머리가 아플 수 있어요. 그러면 4월 달로 넘어가서는 현재 활의서합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는데 용이 현재 그려져 있죠. 자,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프리랜서라든가 혼자 이제 어떻게든 사업을 꾸려나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 4월에 크게 얻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제가 주사 이점을 먼저 쳤을 때 이거 다른 건 뭐 들을 필요도 없겠네 하고 나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4월은 전체 운에서 상반기에서 처음으로 웃을 수 있는 달이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 뭔가를 이제 시작하시기도 좋고요. 개업을 하신다거나 개점을 하신다거나 혹은 1년 동안의 일을 내가 변화를 주기 위해서 어딘가로 떠나신다거나 업종을 변경을 하신다거나 이런 것들도 4월에 한번 시도를 해볼 만합니다. 1년 내내 내가 조심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4월에는 뭐든지 한번 좀 해볼 만하다. 실제로 이게 진월일 거예요. 청명 지나서 사주적으로도 입하 전이니까요. 그래서 그동안 해오셨던 것들을 4월에 한번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펼쳐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입하가 들어오는 5월달. 자, 이것은 이제 뭔가 쭉 해나갈 수 있는 상황이고 이게 내풍왕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진득하게 뭔가 한번 걸어볼 만한 일이고요. 사업하시는 분들께도 무난하고요. 금전도 4월에 이어서 5월달에 크게 얻는 것이 있습니다. 4월달, 5월달 아주 흐름이 좋습니다. 특히 장기적으로 내가 투자를 할 만한 곳을 찾는다거나 장기적으로 내가 한번 승부를 걸어볼 만한 일을
이 5월에 발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여름이 들어오는 6월달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좋은 괴가 나왔거든요. 지천태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땅은 아래로 가라앉고요. 하늘은 가벼워서 위로 올라가는 기운입니다. 에너지 흐름을 봤을 때 4월달, 5월달, 6월달 아주 좋아요. 자, 6월은 더불어서 또 뭐가 또 하나 좋냐면 대체로 현재 현금은 부족할 수 있겠지만 현금은 부족할 수 있고 또 좋은 게 그거예요. 밸런스가 잘 맞아요. 내가 지금 딱 필요한 돈이 있는데 도저히 내 수입으로는 그 돈을 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도움으로 인해서 그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거나 아니면 보너스 같은 것으로 대체를 한다거나 보류를 받게 된다거나 그 갚는 기간에 대해서 빚이라든가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에게 어떤 기회로 돌아온다는 거죠. 또한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는 밸런스를 지키기 위한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는 형태로 6월달 운을 쓸 수 있어요. 뭔가 준비하시거나 외부의 이동을 꾀하고 계시다면 6월달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이제 휴가철이 들어오는 7월로 넘어가자면 자 수풍정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이게도 굉장히 좋은 괴예요. 지금 다이빙을 하는 모습으로 나와 있을 텐데요. 물이라는 것은 한없이 깊고 또 지혜를 뜻하죠. 동양학에서는 아마 좀 여기저기 돈 쓸 곳이 많을 겁니다. 이 7월달 같은 경우에는 물은 깊고 내가 바라봤을 때 이 바닥이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일, 전혀 모르는 장소, 내가 겪어보지 못했던 어떤 경험에 대해서는 시도를 하시는 것보다 좀 안정적으로 해봤던 일에만 치중하시고 만나왔던 사람들과만 거리를 유지하시는 것이 유리하고요. 돈에 대한 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뻔한 생활비라던가 뻔한 일에는 하셔도 괜찮은데 돈을 쓰셔도 괜찮은데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운다거나 배워본다거나 시도를 하시게 된다면 그것은 단발성으로 그냥 끝나게 될 돈만 날리고 진득하게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7월에도 요가를 배우기 위해서 가신다거나 헬스장을 등록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한 달도 안 돼서 그냥 안 나가게 되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8월로 넘어가서요. 이제 입추가 들어와서 가을로 사실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자, 8월에도 괜찮은 괴가 나왔어요. 지금 이 괴는 화천대유라고 하는 괴입니다. 크게 내가 소유를 한다, 가진다라는 뜻이고요. 아까 저희가 상반기에 4월달, 5월달 대체적으로 금전운이 참 괜찮은데 이게 8월에도 마찬가지로 이어져요. 돈의 흐름이 상당히 좋고 들어오는 수입도 괜찮고요.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께도 상당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속도가 좀 붙어요. 8월에 일이 조금씩 풀려갑니다. 그러면 9월달로 또 넘어가서 이제 하반기 들어서 첫 번째 고비라고 할 수 있는 운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이게 이름은 자 지금 보시면 땅 위에 바람이 포개어져 있는 괴의 모습이고 지금 컴컴해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조금 위로 올려드릴게요. 현재 양력으로 9월달이고요. 풍지관이라고 하는 괴입니다. 아직 컴컴하니까 내가 좀 더 바라봐야 되고 좀 더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먹고 사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도만 유지를 하신다면 아마 9월달에는 크게 어려움은 없지 싶은데 새로운 길을 가신다거나 해외 어떤 사업을 시도를 하신다거나 이동을 갑자기 꾀한다 그러신다면 9월달에는 배신을 당할 확률도 있고요. 좀 신중하지 못해서 내가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뭘 해야 되지? 약간 하시던 계획에서 주춤하실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9월달입니다. 하반기의 첫 번째 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입장이라던가 또는 단순한 업무를 하고 계신 상황 또 어떤 종교 사업이라던가 상담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9월달에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걸 이제 돌려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10월달 운을 또 봐서요. 양력입니다. 뇌태김이라고 하는 괴가 나와 있고요. 부캐를 든 신부가 자유롭지 못한 그림이 현재 이 괴에 그려져 있습니다. 카드 그림으로 나와 있고요. 밸런스가 깨지는 달이에요. 그래서 하반기에 두 번째 고비라고 할 수 있고요. 상당히 어떤 집안일이라던가 또는 사업적인 여유가 없어서 내가 좀 허덕허덕거릴 수 있는 달이에요. 그래서 돈 나가는 곳을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받을 일도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타이밍을 못 맞출 일들이 좀 많기 때문에 혼자서 막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결정하지 마시고 내가 왜 이러지? 이런 일도 좀 많거든요. 주변 사람들에게 체크를 좀 받아보세요. 가족도 괜찮습니다. 내가 기댈 만한 사람. 내 판단과 나의 결정에 대해서 좀 독서를 해줄 수 있는
다이렉터를 이렇게 좀 직언 직설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가까이 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내가 모르는, 내가 볼 수 없는 것들을 그 사람은 볼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아마 다른 면에서 도움이 될 거예요. 좀 날카로운 말이기 때문에 본인에게는 아프게 와닿을 수 있겠지만 10월 달에는 그런 인맥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러면 11월 달 이제 입동이 들어와서 이번에는 지풍승이라는 괴가 현재 제 손에 들려 있고요. 그동안 1년 동안 고생하셨던 것들이 11월 달에 보상을 받는 형태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비로소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4월에 이어서 11월 달에도 그 운을 받기 때문에 4월에 진행하시고 잠시 이렇게 하반기까지 소강 상태였다 그런다면 양력 11월 달에 새로운 일에 내가 다시 손을 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소강 상태에 있다가. 그리고 가성비가 있습니다. 뭐 영화를 만들고 싶다, 혹은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은데 내가 자본금이 없었다, 이런 것들이 11월에 맡겼던 대출도 다시 뚫리게 되고 또 어느 정도 자금을 융통을 하게 되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현재 상황이 좀 풍요로워지는 것이 그 징조가 나오는 첫 번째 단계가 11월 달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12월 달은 지금 가져올 텐데 여기 보이시는 대로 바람이 두 개가 포개어져 있는 서서히 상승을 하게 되는 바로 손이풍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12월은 실제로 행사가 많습니다. 또 사람들을 만나야 될 수도 있고 한 해 동안의 일을 내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될 일들이 많이 예비가 되어 있어요. 업종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지만 업종에 따라서 꽤 많은 보상이 11월에 이어서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요. 또 자신의 대인관계에서 받았던 상처들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들어옵니다. 지금까지 계속 노력해 오셨던 한 우물만 파셨던 분이라면 12월 달에는 이제 새로운 일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순조롭게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렇게 1년 동안의 사업운과 금전운, 직장운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 관심 아마 높으신 건강운으로 제가 넘어가 볼게요.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양력으로 1월 달부터 건강을 한번 가볍게 살펴보자면 1월에는 크게 아플 일이 없으세요. 순조롭습니다. 출발 자체가 너무 좋고 아무래도 건강적인 부분에서는 1월에는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개인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 자, 2월 달도 한번 살펴볼게요. 1월은 대체로 건강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양력으로 2월 달부터는 띠가 이제 바뀌게 됩니다. 진짜 23년도 해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우선 2월에는 좀 무리하시면 안 되세요. 크게 내가 지금 현재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준비해야 되는 일도 많고 하시는 일 자체 때문에 좀 중압감이 많이 느껴진달까요? 2월 달에는. 그러면 3월 달로 넘어갔을 때는 더 아플 상황이 없어요. 여유가 없기 때문에 지금 3월 운 같은 경우도 불이 두 개 크게 포개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열심히 하셔야 되시고 양기를 뿜어낼 만한 그런 현재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몸은 아픈 게 없어요. 몸은 크게 아플 일이 없는데 갑자기 내가 띵 하고 이게 어지럽다거나 예를 들어서 아니면 감기 몸살 같이 이제 한번 아팠는데 열이 안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병원에 한번 다녀오셔야 된다거나 아니면 일을 하시다가 좀 놀랄 수는 있어요. 아,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서. 근데 그건 이상한 게 아니라 그동안 크게 달려오셨던 과정에 한 해프닝에 불과해요. 4월 달은 또 어떻게 되냐면요. 자, 4월 달은 이제 청명 들어온 달인데 여름 가기 직전이거든요. 자, 물론 개인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1월에 있었던 이 건강이 4월에도 이어져요. 대체적으로 이때도 아플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연이어서 5월달은 어떻게 되냐면 입하가 들어와서 날씨가 점점 뜨거워지는 이 상황에 우리 개띠생분들은 또 2월달처럼 5월달에도 좀 밸런스가 깨질 염려가 있어요. 막 다 참아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러다가 층간소음이라던가 아니면 누군가의 화풀이 대상이 돼가지고 폭발할 수가 있어요. 또 일에 대해서도 너무 무리하게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몸을 조금 아끼셔야 됩니다. 그 다음 6월달도 한번 볼까요? 자, 6월에는 이제 망종이 들어와서
점점 뜨거워지는 여름이죠. 드시는 걸 좀 조심하셔야 돼. 이게 어떤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워가지고 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신호거든요. 술을 안 드시다가 갑자기 이제 포금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그동안 좀 소식을 하면서 몸을 좀 관리를 해왔는데 무너질 만한 일이 생겨요. 6월 달에. 아, 그냥 먹고 죽자 이러면서 막 확 이렇게 막 드시는 걸로 푸는 거죠. 이런 걸 좀 조심하셔야 돼요. 욱 하고 이렇게 한순간에 어떤 끈이 툭툭툭 끊어지는 것처럼 6월 달에 그런 선이 끊어질 만한 일이 있다. 그 다음에 7월 달. 자, 7월 달에는 휴가철이에요. 휴가철이고 멀리 좀 나가실 만한 일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간섭이 좀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크게 아플 만한 일은 아니에요. 7월 달의 일은 아무래도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좀 신경을 쓰게 되는 상황이고 또 아까 2월 달과 요 5월 달에 있었던 일 때문에 내가 신경을 너무 많이 쓰게 되는 그게 이제 7월에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8월 달. 8월 달이 이거죠. 아, 8월이 하반기에 첫 고비가 될 수 있겠네요. 이 산지박이라는 괴인데 괴 이름은 8월이면 실제 이제 가장 뜨겁고 또 아직은 덥지만 습습하고 하지만 가을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달이란 말이죠. 입추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산지박기처럼 지금 내가 어떤 질병을 발견할 수 있어요. 상반기에는 그냥 무시해왔는데 아 몸이 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좀 걱정을 할 수도 있고 또 가족들한테 괜히 말 못하고 혹시라도 목돈 나갈까봐 좀 끙끙거리고 좀 더 관찰을 해보자 이렇게 좀 미룰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좀 머리도 아플 수가 있고 소화도 잘 안 될 수가 있고 오히려 그 내가 정말 어떤 병증 때문에 아픈 것보다는 주변 사람들한테 폐가 될까봐 숨기려고 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의논을 해보시고 아니면 본인이 좀 충분히 생각을 해본 다음에 주변에 알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 지금 좀 몸이 안 좋으니까 도와줘야 된다. 이제 개인적인 부분이 좀 힘들다. 이런 것들 좀 오픈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혼자서 짊어지려고 하지는 마시고 그 다음 양력으로 9월달. 자, 9월에는 드디어 이제 결심을 하셔야 되는데 크게 아플 일은 없어요. 크게 아플 일은 없지만 또 너무 개인적인 것을 희생을 하면서 일이나 장사나 사업에 본인의 많은 것들을 희생을 하면서 몸이 좀 축날까봐 그 부분이 좀 염려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 양력으로 10월달 한번 또 살펴보자면 아, 그동안의 결실이 있겠네요. 네, 태위택이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조금씩 모여서 드디어 이제 기쁠 만한 일이 생긴다라는 이 괴의 의미처럼 열심히 내 몸을 관리를 하고 또 식습관도 관리를 하고 이렇다면 크게 아플 일은 없어요. 다만 10월 달에는 사람 많은 곳에 갔을 때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되도록 위생 이런 거 좀 철저하게 지키시고 음식 같은 거 좀 가려서 드시고 해산물 못 드신다 그러면 억지로 드시지 마시고 본인만 좀 다른 메뉴 시키시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입동이 들어오는 11월 달. 자, 우리가 지금 발견을 한 이 괴는 지택님이라고 하는 괴인데요. 몸은 건강합니다. 우선 몸은 건강한데 내가 지나치게 내 몸을 걱정할 수 있어요. 아,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12월 달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제 이거 다음으로 아까 8월이었죠. 8월에 이어서 12월 달에 마지막 고비 그리고 두 번째 고비라고도 할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겠네요. 이건 이제 가미수라고 하는 괴인데 물 두 개가 포개어진 괴입니다. 아주 물이 깊죠.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어떤 위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가 많이 낭비가 될 수가 있고 실제로 12월 되면 많이 지칩니다. 본인이. 1년 동안 굉장히 많은 것들을 신경 쓰고 관리를 해오셨기 때문에 드시는 것부터 좀 약간 예민해질 수가 있고요. 또 잠을 잘 못 주무실 수가 있어요. 12월 때는 고민이 있어가지고. 이것은 되도록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주변 사람들과 의논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1년 동안의 흐름을 살펴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관심이 높으실 연애운으로 건너가겠습니다. 우선 1월달부터 애정운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 70년생 개띠생분들은
우선 1월부터 순조로운 출발점에 서 계십니다. 현재 곁에 계신 분들과 금슬이 좋고요. 그리고 연애를 하기에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분위기 자체가 결혼으로 갈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아직 좀 더 무르익어야 되기 때문에 1월에는 순조로운 출발로만 우선 만족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띠가 바뀌는 진짜로 토끼로 넘어가게 되는 2월달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2월은 다소 좀 복잡한 상황이 예상이 됩니다. 어려움을 뜻하는 이 괴가 나왔고요. 간이산이라고 합니다. 산 두 개가 포개진 모습인데 성격은 잘 맞아요. 두 분이 정말 친구 같아요. 잘 맞고 영화도 보러 다니고 뭐 괜찮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랄까요? 성격은 잘 맞는데 뭐가 이제 하나 어긋날 수 있어요. 치명적인 차이점이 생길 수 있고 아니면 더 이상 여기서 편하긴 한데 편한 것에서만 그치고 진전이 없는 거죠. 우리 왜 만나지? 이럴 거면 그냥 뭐 다른 친구도 별반 다를 바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좀 특별하게 어떤 설레임을 목말라 하시는 분들께는 2월에 건조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좀 신선한 자극이 필요하다. 그러면 3월달 이제 넘어가서 이제 본인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상황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나는 좀 상대방에게 많이 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데 그게 좀 안 된다는 거죠. 상대방이 나와 반대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좀 안 맞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나는 기다리지 못한데 상대방은 기다려달라고 한다거나 여유가 없다거나 혹은 반대로 내가 너무 바빠요. 내 생각만 하는 거죠. 연락이 자주 안 될 때는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게 되고 자꾸 오해하게 되고 이 사람과 대화하기보다는 내 친구들과 대화를 해서 그 사람과의 일을 내 생각 안에서만 미리 지레짐작하고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습관 때문에 이 사람과 사이가 벌어질 수가 있어요. 이건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4월달 이제 넘어가서 자, 이 괴를 지금 지수사라고 제가 부르는데 이것 때문에 잘못하면 헤어질 수도 있어요. 두 분의 상황들이 왜냐하면 한쪽에서 원하는 것과 또 상대방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자질구레한 것들이 많고요. 물론 좋아서 만나는 건데 거기 어떤 조건이나 뭐 그런 필요 조건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좋아서 만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조건을 만들게 되고 이 사람의 어떤 생활 여건, 종교, 뭐 집안 사정 이런 것도 자꾸 이제 4월 달에 계산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어떤 흐름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좋아서 그냥 젊었던 시절처럼 우리가 계속 금슬이 좋으면 좋겠지만 뭔가 자꾸 따지게 되고 계산하게 되고 안 그런 사람들은 없겠죠. 네, 그게 좀 심해지는 것이 바로 4월달의 흐름이에요. 주변 사람들과 계속 우리 상황을 비교를 하게 되고 상대방을 깎아내릴 수가 있고 단점이 좀 커 보이고 그럴 수가 있는 흐름입니다. 자, 이것도 좀 이해심이 필요하겠다 싶고요. 이제 입하가 들어와서 5월달 넘어가는 이 상황은 다소 좀 어려움이 예상이 되네요. 5월이면 한참 이제 여러분들 애정운이 좀 좋아져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흐름은 어떻게 지금 변해가냐면 이럴 거면 그냥 각자 다른 짝을 찾자 혹은 좀 시간을 가져보자라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때 좀 확신이 안 서면 잠시 그냥 두 분이 만나지 마시고 한 몇 달 정도만 서로가 각자의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섣불리 결론을 내리지 마시고 5월달에는 좀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결론을 못 내는 그런 상황이 예상이 돼요. 수상권이라는 게고요. 그 다음에 6월달. 자, 6월달은 지금 보시면 풍천소축이라는 게인데 내가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해야 됩니다. 상대방에게 바라는 것보다는요. 본인이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건 시간이 해결해줘요. 두 분 간의 문제는 내 생각이 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이해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좀 흘러야 두 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6월달은. 그래서 시간을 좀 가져보시라는 게 5월달에 이제 같이 얘기가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7월달 휴가철이죠. 7월에는 이게 천수송이라는 게인데 상대방을 설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전혀 다른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내가 달라져야 되고요. 그래야 상대방을 내가 볼 눈이 생겨요. 상대방에 대한 이해는 무조건 이해해주고 양보해주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먼저 그 사람 입장이 되어봐야 되고 그게 힘들다면 차라리 5월달보다 조금 거리를 두시는 것이 좋아요. 자잘한 건 그때그때 싸우거나 풀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술 마시고 술 드시고 풀거나 대화를 풀거나 이건 가능한데 이게 만약 어떤 갈등이 상반기 동안 계속 이어져 있었다 그런다면 7월에는 좀 큰 게 들어오거든요. 자잘한 것들은
빨리빨리 여러분들에게 해결을 가능하신데 큰 건은 해결이 안 돼요. 이건 좀 수술같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상대방 입장이 되어봐야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8월 달도 한번 볼게요. 다소 좀 다툴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입추가 들어와서 아직은 덥지만 가을이 시작되는 양력 8월 달. 수집이라는 게예요. 서로 이제 좀 얽혀지고 서로 좀 친해보려고 하는 부분이라서 이제 이런 5월달, 6월달, 7월달의 상황을 잘 견디셨다, 좋은 대로 잘 해줬다 그러면 8월달에는 둘도 없는 사이가 될 수 있고 아주 돈독해질 수가 있고요. 심지어 두 분의 앞날이 핑크빛만 막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이런 과정들을 잘 뚫고 오셨다면. 그럼 9월달도 한번 살펴볼게요. 9월달 너무 좋네요. 이게 내수해라고 하는 괴거든요. 너무 좋아요. 그동안 이걸 찾기 위해서 고생을 무지무지 하신 거죠. 두 분이. 여기까지 오시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고생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까지 오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개인적인 어떤 희생이 전제가 되었다거나 아니면 가족들과 좀 멀리해야 된다거나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비밀 연애를 했다거나 그래서 지금 내 곁에 있는 상대방에게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또 예의를 가까울수록 지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정말 좋아요. 이건 정신적으로 일단은 너무 좋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10월달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어요. 이건 이제 주변에 드러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만나시는 게 아니라 서로가 정말 말씀을 하지 않아도 그냥 텔레파시 통하는 것과 같은 상황. 내가 원하는 걸 이미 알고 있고 말을 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원하는 걸 나도 알고 있는 거죠. 가족 같은 거죠 그냥. 그럼 이렇게 9월 10월 좋았다고 말씀드렸고 11월 달 이제 입동이 들어와서 뭔가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들어왔는데 지금 이건 마냥 좋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내 곁에 있는 사람 말고 또 좋은 사람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이 사람으로 해야 될까? 저 사람으로 해야 될까? 아니면 내가 또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미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과의 이런 행복한 연애 말고 또 다른 어떤 희망이 있어요. 근데 둘 다 놓칠 수도 있거든요. 잘못하면은. 한 가지만 좀 더 진중하게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12월 달에 이런 관문들을 다 겪으신 다음에 아주 좋은 손이풍이라고 하는 괴가 현재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꼭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이 12월 달의 상황 자체는 주변에서는 뭐 합쳐라, 뭐 만나봐라, 또는 결혼을 해라 뭐 이런 얘기가 오고 갈 수가 있고요. 좀 현명함, 나랑 나이 차가 적어도 한 5살 위인 적절한 동성으로부터 혹은 도움을 줄 만한 내가 이성적인 감정이 들지 않는 이성 선배에게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이 12월 달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년 동안의 흐름을 한번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통한 후원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회원 가입해주시면 후원과 똑같은 효과가 있어요. 자,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